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Help me, O Lord.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라는 제목으로 시편 70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of David, a petition. 자, 다윗이 쓴 시고요. petition, 간구라는 말이죠. 뭔가를 부탁하고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Hasten, O God, to save me. 오 하나님이여, 서둘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Come quickly, 여호와, to help me. 여호와여,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May those who try to kill me be humiliated and put to shame.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욕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생명이 오가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애들에게 이런 상황은 아직은 없어요.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건한 자들이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나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정결되게 하시고 정련되게 하셔서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May those who take delight in my trouble be turned back in disgrace. 나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 가운데 등을 돌리게 하소서. Let them be horrified by their shame, for they said, Aha, we've got him now.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치로 인해 공포에 떨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 너 지금 우리가 잡았어. 너딱 걸렸어. 네가 쌤통이야. 원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이유 없이 거짓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거짓을 꾸며서 모함하고, 이러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만약에 다윗이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그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가 모든 것이 화평했을 때, 평화로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을, 그의 장군을 사주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 편안한 환경, 모든 것이 잘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May those who love your salvation say evermore. 너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God is great.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5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11절 제가 하나 이거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5절입니다. I am poor and needy.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Hurry to me, O God.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급히 오소서.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당신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여호와, do not delay. 오 여호와시여,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속히 오소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으세요. 많은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petition, 간구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처한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본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